왼쪽에 체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키가 낮아야 되고 실체를 넣은 상태에서 왼발을 누르면서 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슬링 엑셀치를 하면은 오른발이 떨어져 있어도 대신에 이거는 그 체중 이동과 지면 발력이 없는 상태예요. 왼쪽에 체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실체를 넣은 상태에서 왼발을 누르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슬링 엑셀치를 하면은 오른발이 떨어져 있어도 대신에 이거는 그 체중 이동과 지면 발력이 없는 상태. 백스윙을 하고 만들어진 틸트각을 유지한 상태로 돈다는 느낌을 내면 오른쪽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딸려있는 팔이 같이 떨어질 거고 여기서 이만큼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됐을 거고 다운스윙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틸트각도 유지가 되고 어퍼블로우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드블로우도 이 정도의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스윙을 하고 방금 느낌으로 몸이 돌면은 팔이 그냥 이만큼이나 떨어져요. 몸이 안 돈 거고 몸이 돈 거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만큼 팔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팔이 떨어지는 거는 이만큼만 떨어지면 돼요. 혜윤 아버님은 여기서 이 팔을 여기까지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안, 몸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버님은 몸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몸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팔은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만 떨어지면 될 것을 아버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뜨려버리니까 이 뒷땅이 날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팔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잘 풀렸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고 틸트각을 살려놓고 돌아야 돼요. 근데 아버님은 백스윙을 하고 틸트각이 죽어버리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틸트각을 세워버리면서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만들어진 틸트각을 유지한 상태로 돈다는 느낌을 내면 오른쪽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딸려있는 팔이 같이 떨어질 거고 여기서 이만큼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팔의 그 사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팔의 사용도. 아버님은 여기서 팔을 팍 풀어버리니까 몸이 세워지면서 백스윙을 하고 틸트각을 살려놓고 이용을 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또가 드라이버를 친다면은 체중 이동해놓고 두번 아이언은 그냥 체중과 몸이 다 이동해주면 되는 거고 스윙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언의 팔로우는 이쯤 왼쪽 면이 되는 거고 드라이버의 팔로우는 약간 몸 가운데로 오는 거고 아이언의 팔로우는 몸 왼쪽으로 오는 거고 드라이버의 팔로우는 몸 가운데 오는 거고 우리의 기울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둘 다 체중은 확실하게 넘어와 있는 거죠. 백스윙을 하고 이런 느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보다는 일단 압력을 넣는 건데 백스윙하고 우리가 얘를 그냥 내려버리면 항상 캐스팅이 나오니까 얘가 끌려내려올 수 있게 해야 돼. 지금 팔을 내려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을 회전시키고 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 백스윙을 하고 여기 있던 체중이 와서 다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상체는 나가지 않지만 우리의 힘은 나가. 상체는 안 나가고 힘만 나갈 수 있게 그러면은 건드려도 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파워가 생기는데 뒤에서 그냥 날려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뒤에서 날려버려요. 백스윙을 하고 와서 뒤로 다시 넘어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열릴 때 살짝 기울어지는 상태가 많이 나오는 거고
백스윙하고 밟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이런 느낌. 백스윙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 광야. 힘들어. 그러면 내가 몸은 우측에 남아 있을 거지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빵 나가게. 근데 이게 같이 가버리면 후야. 이게 아니라 문 열어주면서 뒤에 남겨놓고 치면은 세게 칠 수 있어요. 여기서 엄지를 잡고 있으면은 걸리니까 풀려요. 특히 엄지를 딱 빼세요. 엄지 딱 빼고 딱 밀어준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엄지 빼고 스윙이 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스윙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백스윙하고 엄지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 안 써져. 이거를 보내고 싶어도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딱 백스윙하고 엄지 손가락 딱 떼고 보내주면 손목이 풀리기 전에 맞는 게 중요해요. 이 엄지가 굉장히 많은 방향. 그래서 엄지가 방해하지 않고 그냥 딱 떼놓고 치면은 손목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진짜 필드 나가서 뒷땅이 너무 심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긴급 처방이 딱 두 개 떼요 그냥. 그리고 여기 딱 부처만 놓고 두 개 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